오래간만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은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그 광복군 총사령부 본부도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독립의 의지 우리 임시정부 청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의 그런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아직 미진한 부분 우리가 현장 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한국당이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보존하고 또 그 정신을 더 기리는 것을 좀 앞장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라는 그런 공허한 구애의 노래를 그토록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8번째 미사일 도발로 북한이 대답했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행방불명입니다. 대통령 주재 NSC 당연히 열리지 않았고 그나마 개최한 NSC 상임위도 화상회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속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한마디로 우리 안보의 앞날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법사위원님들께서 주로 참석하시고 여가위 또 과방위 간사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위원장 자격으로 박성중 의원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앞으로 뭐 철저히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상당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후보들의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늘 진보는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사실 진보의 도덕성은 바닥이었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검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인사청문회 TF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관련 상임위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정무위 또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상임위 위원들도 같이 함께 하시고 또 당 차원에서는 법률지원단 또 미디어위원회 등의 위원님들도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후보자 내정 발표 후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 논란만으로도 이미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자체가 농단입니다. 애초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이 대한민국 국정의 불행입니다. 문제점과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3대 불가 사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위법한 후보고, 두 번째가 위선적인 후보고, 세 번째가 위험한 후보입니다. 첫 번째, 이 범법자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 법무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청문회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53억 재산보다도 더 많은 74억 약정 투자. 그마저도 실제로 10억만 투자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라든지 편법 증여 목적의 논란, 또 민정수석 권한 남용 의혹 논란 등 3억 건 그 자체로 비리와 부패 덩어리입니다. 저는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펀드에 전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약정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상상이 됩니까? 제가 3억 펀드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유망한 펀드 회사라도 펀드 회사 임원이 자기 전 재산을 자기네 펀드에 전 재산 이상으로 약정하는 예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또한 지금 그 펀드 회사의 사무실도 유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억 펀드의 대표자는 보니까 보험 설계사 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또 그다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결국 삼억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이 가로등 교체 사업이다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있지만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있는 것은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입니다. 이거 역시 또 위장 이혼, 또 부동산 관련된 뭐 명의 문제, 이것도 법 위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선 후보입니다.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다 했는데 전부 다 하나하나씩 본인이 다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뭐 외고 문제 있죠. 위장 전입 문제 있죠. 폴리패스 문제 있죠. 정말 이게 특권의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너무 위험합니다. 뭐 민정수석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공무원 휴대폰 무차별 사찰은 물론이고 지금 산호맹까지 정말 위험한 후보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전향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의 법질서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빨리 지명 철회해야 될 것이고 조국은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대책 TF를 발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차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고 특히 3억펀드에 관해서는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 저는 결국 나라의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돈벌이 자리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지탄받기 전에 물러나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